2018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35번 들어가자. 자,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인데, 이런 문제는 100% 단서를 줘. 우리가 단서라고 볼수 있는 게 뭐야? 대명사, 지시사, 관사, 그 다음에 연결사 이런 것들이지. 자, 그래서 수능 문제에서 이 단서 안 주고 주게 되면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나중에 딱 답이 나왔을 때 알짤 없이 이게 답이다 라고 딱 제시할 수 있는 게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단서를 절대로 안 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같은 경우 미리 선생님이 단서가 될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형광펜으로 쳐뒀어. 알겠지? 그러니까 너희들도 풀때 이런 부분들을 딱 확인을 해서 서로 앞뒤 상호 간에 비교하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거야. 알겠지? 자, 빨리 들어가 보자. 자, SNS의 맥락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의 읽고 쓸줄 아는 능력. 이 얘기는 미디어 해독력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하자. 미디어의 해독력은 주장되어져 왔습니다. 뭐라고? 특히 중요하다고 주장되어져 왔습니다. 해놓고 인어덜트 들어갔네. 뭐 하기 위해서? 바로 사용자가 어떤 그들의 권리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뭐할 때? SNS 도구를 사용할 때. 그리고 또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한 돕기 위해서. 자, 뭐를 도와? 그들이 인권의 가치를 획득하고 강화시키는 것을 돕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하기 위해서? 바로, 그리고 어떤 행동. 다른 사람의 어떤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기 위해 필요되어지는 그러한 행동을 발달시키기 위해. 그지? 말 그대로 미디어 해독력이 중요하다고. 뭐 이렇게 뒤에 이제 부사절 in order to 와가지고 XYZ가 이렇게 쭉쭉쭉 왔네. 만일 이 부분이 해석이 잘안 됐다 싶더라도 이거는 확실히 너희가 알고 가야 된다. 자, 뭐다? 미디어의 해독력이 중요하단다. 어디서? SNS에서. 그지? 자, 그러면서 이제 1번 한번 들어가 보자. With regard to 세 단어짜리 전치사라고 생각해야. 자, 뭐뭐에 관하여, 뭐에 관해서, 동료 대 동료의 어떤 위험에 관하여, 뭐와 같은 바로 bullying 괴롭히는 거지, 왕따지, 왕따시키는 것과 같은 그러한 어떤 위험에 관하여서는. 자, 이 마지막 요소가 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단서야. 이 마지막 요소. 그러면 이 마지막 요소를 찾아야 되겠네. 자, 위에 뭐야? 바로 이거네. A, B, C 이렇게 나왔지? A, B, C.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마지막 요소 이거 뭐야? 이거 묻는 거야, 마지막 요소. 어떤 행동을 발달시키는 거. 뭐 하기 위하여? 바로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기 위해서. 그치? 필요된 행동을 발달시키는 거. 자, 이 요소가 특히 중요하단다. 매치되지? 매치된다. 자, 그러면서 2번 또 들어가자. 이것은 관련되어집니다. 뭐야? 기본적인 어떤 원칙과 어떤 원칙? 아이들이 배우는 원칙, 어디서? 바로 오프라인 세계에서 또한 배우는 원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놓고 콜론 들어가면 그 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겠지. 그 원칙이 뭔데? Do not do to others.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마세요. 뭐를? What you would not want others to do to you. 자, 다른 사람이 너에게 했으면 하고 원하지 않는 것. 네가 다른 사람이 너에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그런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마세요. 쉽게 얘기해서 네가 원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마세요. 이거야. 그지? 그러면 이것, 바로 이것은 앞 문장에서 찾아야지. 바로 그 마지막 요소. 이 마지막 요소는 또 바로 이거였으니까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자유를 존중하는 이것은 바로 이 기본 원리와 관련이 있어 없어? 관련이 있네. 자, 뭐야? 네가 싫어하는 것을 딴 사람에게 하지 마세요. 그지? 그래서 2번도 날아간다. 자, 그래놓고 아이들의 SNS 활동은 권장되어야 합니다. 뭐할 때? 우리가 도울 때뭘 도와? 그들이 지식을 축적하도록 도울 때. 이게 무슨 얘기야? 갑자기 인권과 다른 사람의 자유를 얘기하는데 갑자기 아이들이 활동이 권장되는데 지식 축적을 위해서래. 이게 답일 것 같아. 이게 답일 것 같아. 근데 바로 찍지 말고 그 다음을 또 보란 말이야. 여기 디스가 나오지. 이게 답이라고 생각했으면 이 디스에 해당하는 것이 어디 있어야 된다? 바로 2번에 있어야 되는 거야. 자, 이것은 또한 황금률로 여겨져야 합니다. 뭐에 관하여? SNS에 관하여. 하지만, 자, 뭐야? 아이들과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뭐 하는 것이? 바로 그 결과와 잠재적인 심각한 영향을 측정하는 것이. 뭐에? 그들 행동에. 어디에서? 바로 이러한 환경에서. 자, 그러면 어떻게? 매치가 되니? 이것이 황금률. 이것이 뭐야? 이것을 이렇게 볼수 있겠네?
자, 네가 다른 사람이 너한테 했으면 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딴 사람에게 하지 마라 이거잖아. 이게 황금률이다. 매치가 딱 되네. 그지? 자, 그러면서 따라서 뭐라고 했어? 인식을 높이는 것, 아이들의 인식, 뭐로부터? 바로 매우 이른 나이부터 뭐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SNS의 특징에 대해서, 그리고 잠재적인 장기적인 영향력, 겉보기에는 사소한 행동에 장기적인 영향력에 대한 어떤 아이들의 인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무슨 얘기? 아까 앞문장에서 이렇게 보면, 이러한 환경에서, 자, 뭐야. 자신들의 행동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측정하는 게 어렵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자, 뭐 해라? 그러니까 원인 결과지. 이런 걸 측정하기 어려우니까 아이들의 인식을 높여줘라. 자, 뭐에 대해서 어떤 겉보기에 사소한 행위의 어떤 특정한 잠재적인 위험 또는 SNS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을 높여주는 게 중요하다. 매치가 그냥 뚝뚝 떨어진다.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사실 여기 4번 읽어보면서 답은 나왔겠지. 그지? 답은 이미 3번으로 결정이 될수 있다는 거. 그래서 35번 문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단서 있는 부분들을 항상 이용해서 찾는 버릇을 해야 돼. 사실 일반 이런 모의고사에서는 이런 단서가 좀안 주어지는 경우도 제법 있어. 근데 수능은 진짜 이런 단서가 딱딱 안 주어질 수가 없다.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항상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자, 수고했습니다.